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그 불법적으로 입시 부정을 통해서 고대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 조민을 고대에서 내쫓으라라고 하면서 그 촛불 집회를 들었어요. 그 촛불 집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그 한국대학교의 당국대학교 교수, 예, 의대, 예, 그 의대에서 나온 그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문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네. 제1저자 논문을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제1저자 논문을 알고 봤더니 사기더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뭐냐면은 제1저자 논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보도가 된 게, 그러니까 조민 씨는 계속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죠. 제출하지 제1저자 않았다라고 논문이라고 얘기를 내지도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고려대학교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확인했다라고 보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고대 관계자가 진술하기를 고려대학교의 제1저자 논문이 제출된 목록으로 확인됐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도가 나가서, 아니, 제출 안 했다더니, 어학특기생이라더니, 그 그렇죠. 논문 썼네. 썼네, 냈네. 이렇게 되니까 고려대학생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그렇죠. 예, 퇴출시켜라. 얘는 저기 거짓말이다. 네. 가족들 전체가 네. 거짓말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저번에 나왔던 그 컴퓨터 동양대 그 직인 파일이랑 같은 형식이에요. 보면은 검찰에서 그 조사를 할 당시에는 우리가 확보한 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 교수한테 제시를 해요. 그럼 지 교수는 이걸 보면서 아, 증인이 지 교수입니다. 네네네 예. 증인인 지 교수가 이걸 보면서 당연히 고려대에서 압수수색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변호인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거 그 당시에 조사받을 때본 적이 있냐? 이거 고려대 양식 맞다. 그러면 양식 맞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된 거 있냐? 당시에는 고려대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은 전산상에 있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전산상에서 발견했다라고 네네. 했죠. 예. 근데 이번 재판에서 이분이 명확하게 한 건, 고려대에서 압수수색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고, 그 압수수색 당시에 나오지 않은 거를 조사 직후에 알게 됐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정확하게 몰랐는데 조사를 받고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런 모든 자료가 이미 폐기가 돼서 보존 그렇죠. 기간이 끝나서 폐기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신이 잘못 검찰에 확인을 해줬구나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그거를 완전히 받아쓰면서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고려대 관계자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이게 역전됐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이게 가만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정말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간 만들어간 거. 것인지 좀 만들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지모 교수를 참고인 진술을 봤는데 지 교수한테 그 조민 씨가 냈다고 하는 그이 목록표를 보여줘요. 자, 이게 조민 거예요. 이 양식이 고대 양식 맞죠? 라고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양식 맞기는 맞네요. 그럼 이게 조민이 낸거 맞죠? 그렇겠죠? 이게 그러면 이게 제출한 거죠? 그렇겠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고대에서 발견된 파일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발견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발견된 걸 가지고 이게 조민 거 맞지? 고대 양식 맞지? 그러니까 고대에서 제출된 거 맞지? 라는 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잘 모르니까 더군다나 툭 하면 뭐 참고인에서 뭐 피의자로 전환된다네 뭐 이러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조작을 했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확보한 거예요. 자료에.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나중에 그 질문을 수정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조민이 조민이지. 제출한 서류인지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이 말을 끼워 근처였죠. 넣어요. 이 끼워 넣는데 이 끼워 넣으면은 자신들은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이라고 생각 추정했다라는 거지 조민이 제출했다라고 말한 건 아니다. 빠져나갈 빌미를 끼워 넣는 게 검찰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모든 언론이 그 부분에 네. 집중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오보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제출이 안 됐어요.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다들 제출한 것처럼 우리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럼 이거 오보거든요. 이게 오보가 거의 1년 만에 드러났기 때문에 오보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그
오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상한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게 맞네 아니네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반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듣기 직전에 방송을 이제 했는데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뭔가 기말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선뜻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장 기자님 좀 확실하게 이거는 분명히 오보였다. 그쵸. 제출되지 않은 걸 제출된 것으로 오보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네. 오보였다는 거예요. 네.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를 제출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도가 이 나갔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입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다들 인식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이미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낙인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당시 그 중앙일보 단독 기사죠, 이거는. 그쵸. 근데 이 단독 기사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출처가 하나예요. 그리고 출처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검찰에서 얘기를 듣지 않고 이 지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목록이 나왔는지 고려대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전산상에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수십 번 했어요. 연락을 수십 번 해가지고 혹시 전산에 남아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고려대에 연락을 할 때마다 이 지교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기억나요. 그때 제가 사실 이게 중앙일보 보도가 나가고 다른 데 다 그렇게 쓰니까 김태형 기자를 엄청 닥달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왜 몰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태형 기자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고대에 전화했는데 이 자료가 남아있을 수가 없답니다. 전산에도 남아있을 수가 없고 자기들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검찰은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대 관계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고대에서 나온 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네. 그때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고대 관계자들은 이것이 고대에서 나왔다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선배한테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로 절실했냐면 고려대에 있는 지씨 교수를 다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번씩 다 했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지 교수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 인사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 학생 그 관리하는 곳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확인을 해줬었는데 그 당시에 이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인이 안 됐다는데 도저히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이제 주장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교수가 그러니까 고려대에 제출된 게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막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컴퓨터에 그 목록표가 있대요. 근데 목록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출이 됐다. 여기서 컴퓨터란 말하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이게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 제출이 됐다. 제출을 했다라는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저희 그냥 언론사에 있는 기자라고 했을 때 그 제가 이거 확인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기사 써도 됩니까? 그러면 야 확인된 거 확인했어? 그 제출된 거 확인했어? 라는 당연히 얘기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로 결국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범죄가 되는데 성립이 되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된 거다. 예.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더라도 뭐 고대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촛불집회가 열린 거죠. 네. 그때 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연달아서 지금 이제 의대 국시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의전원을 갔느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대학교도 졸업 못할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낳았는데 사실은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람을 진짜 인격적으로 죽여놓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죠. 예, 이거는 야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구나. 네. 기자와 네. 검사가 합작을 하면은 사람 그렇죠.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 요 근래 자꾸 정유라와 조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꽤 많았죠. 그 너무 네. 너무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유라는 말이라도 잘 듣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범죄 혐의만 두고 보자면 정유라는 차로 사람을 친 거고 조민 씨는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이거를 같은 선상에 두고 그리고 어쨌든 잘못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 그 지모 교수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이제
그 이게 조민 거 맞죠? 그러니까 조민 제출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인이 된 거예요. 네네네. 계속해서 자기 머리에 이게 조민이 이걸 제출했나 보다라는 머리를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조사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더니 기자들로부터 전화가 띠리리리 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라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고려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보도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자와 또는 검찰이 기자와 어느 정도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쵸. 그러면서 참고인을 압박하듯이 해서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적에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나쁜 놈으로 몰아간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기시감이 들죠. 예. 그 워딩 자체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랑 함께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뭐 같은 배를 탔으니까. 뭐 끝까지 요런, 너를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한 배를 탔다 우리가. 어디서 또 많이 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장면에서 등장하는 분. 본격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 배경에 깔린 분이 계시죠. 누구? 우리 한 연구 예, 뒤에 계신 이분이죠. 예, 계속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이 등장을 하거나 이분이 배경으로 깔리거나 아니면 이분의 코멘트를 누군가가 대신 쓰거나 여하튼 이분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의 작품일까요? 모든 게? 이 사람 혼자만이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단독 제보받은 네. 그 의대 단톡방 의사를 네. 준비하시는 분들 단톡방에 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밝혀진 게 아니죠. 여태까지 검찰의 주장대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되게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의사 면허는 믿고 걸러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미리 보내, 저기, 그, PD님들께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예. 그 자료를 보시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그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들은 파업하고 있고 의대생들은 지금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한 250명 정도가 그래도 우리는 의사 국시 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조민 씨가 포함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야, 얘들 다 왕따 시켜. 믿고 걸러버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발부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애들은 믿고 걸러! 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 면허는 믿고 걸러! 라는이죠. 244명이라던데 믿고 걸러 조민이 떨어지면 244명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244명 믿고 걸러. 이 말은 뭐냐, 이번에 그 의사 국시를 거부하지 않고 응시하는 244명 조민 씨까지 포함해서 245명은 믿고 걸러버려라, 왕따 시켜라 라는 얘기죠. 이게 의사들의 예,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이 단톡방 맨 위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단톡방 이미지.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의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사라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불편하더라고, 어색하고. 그쵸. 그 사실 변호사라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의사들은 공공재가 아닙니다라고 했죠. 여기 의사 단톡방인데요. 자, 글쎄요. 뭐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공익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종사하는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인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근데 기자들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 광고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 쓸 거예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레기죠. 기덕이죠, 기덕이. 예. 예, 여기서도 예, 저기 지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도 사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익을 앞세워야 된다. 네. 우선해야 한다라는 네.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공공재 아닙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얘기를 위해서만 일할 거예요. 라면은, 예, 이제 안 좋은 말로 법비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라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참 좀 씁쓸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의사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책 마술형에서 하나 찍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주십시오. 왜? 아니 그 만 명이 안 됐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9,100명인가? 9,120명. 아니 근데 만 명만 채워주시면 제가 좀 뭐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네. 왜 의대 정원을 늘려서 늘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반대하지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10년간만 딱 정원을 늘리는 것이고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그 의사들은 지역에 가서 그렇죠. 지역 의사 그러니까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의사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쟁자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굉장히 잘 세분화 나눠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협과 협의되지 않은 정원 확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무조건 결사 반대를 하시는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이렇게 일도 안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으로 가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게 왜 의사들의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지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그러니까 3차 병원, 종합병원에 네.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그 월급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신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그나마 지금 겨우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무엇보다 또 부족한 거는 3차 병원 자체도 부족하고 그렇죠. 3차 병원이 부족한데 3차 병원에서 계속 남아서 진료해 주실 의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만 그 지역으로 보내겠다가 아니라 그 공공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을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거를 의사분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먼저 해라. 그럼 지역에다가 먼저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정원이 늘어난다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정원을 늘리면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10년 동안 이제 병원도 새로 짓고 하는데 그걸 보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딱 10년만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인구도 주는데 라고 하지만 고령화 인구는 굉장히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거예요. 이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이 의료비, 의료 지원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지역에는 그 지방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딱 10년간에 한해서만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의사를 뽑는 거지 서울로 오는 경쟁자들을 무조건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생각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희 집 근처에 네. 제가 경기도 가평에 살잖아요. 근데 경기도 가평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신국제병원이라고 하나 있긴 한데 그게 통일교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속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 큰 일이 생긴다든지 큰 병을 앓게 되면 다 춘천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평에서 춘천에 가까운 쪽은 춘천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좀 남양주 쪽에 가까우면 남양주나 구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평에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응급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집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은 그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넘어지셨는데 좀 심하게 다치셨나 봐요. 근데 제때 이송을 못 하셔가지고 저희 맞아요. 그 집에서 그 춘천에 있는 그 강원대 병원까지 가시는데 40분이 걸려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밟아도. 그런데 그분이 그 가시는 동안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산에 이제 계속 돌아다니 등산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냐면 넘어졌는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평읍내에 가면은 조그만 의원들은 있지만 병원은 없고요. 조금 큰 병원이라고 한 데는 가보면 전부 다 노인 요양원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시설이 없으니까 응급치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돌아가신 거고 이 대성리나 이제 청평 쪽도 더 지나가면 대성리 쪽 분들은 또 이제
남양주를 가시는데 남양주에도 사실 큰 병원은 없어요. 어디까지냐면은 한양대 구리병원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응급 이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가평에는 이런 의료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물어보면은 거기 와서 근무하실 의사, 응급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게 그 주변 이제 저랑 연차 비슷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약간 꼰대 소리 듣긴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 윤리 혹은 자기 가치관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는 기자로서의 가치가 어떤 윤리가 있어야 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사 검사는 검사대로 이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환자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뭐 낙후된 지역에 산다는 분과 그리고 도심 지역에 산다는 분의 어떤 의료 시스템, 의료 복지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내가 지방으로 가는 거 혹은 내가 서울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인 것 같아서. 어쨌거나 이제.